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또 잠시 예수님의 지명에 대해서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주기도문 하시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착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주님, 하나님,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원문으로 보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뭐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유래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15분 만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잘 들어보시고 목장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데 유익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기원을 아시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가사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개명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숭실대학교 그 아니테라는 분이 이걸 작곡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숭실대학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아니테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오선지로서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는데 그 붙여놨다가 온 넌 크리스천들이 블레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느냐? 우리 부처가 우리 알라가 이 나라를 보호하는데 왜 그렇게 붙였느냐? 원래대로 돌려라 해서 하느님 하다가 그냥 밑에 그 글자 쑥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오선지 악보만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기독교가 미국 한국 땅에 들어온 지 한 150년 뭐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늘님을 알았습니다. 하늘님. 그래서 천지 신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정한 수를 펴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하늘님을 찾다가 그 하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처음 기독교가 우리 땅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선조가 5000년 동안 알았던 그 하느님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구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독교가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이게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그걸 따지면 하나님이 맞는지 하느님이 맞는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을까? 그게 우리는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히브리 단어 네 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기도 후대에 그 모음을 붙여서 야훼, 조바,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글자지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건데 이게 성경 구약성에 쓰여진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 말입니다. 지금 현대 히브리 말 말고요. 고대 히브리 말인데 이렇게 큰 이태 큰 글씨로 돼 중앙에 돼 있는 게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요해바요해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보면 엘로힘이라고 밑에 점이 땅땅땅 찍혀 있죠. 여기 찍혀 있는데 밑에 야훼라는 단어 이 단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큰 글자로 쓰여진 것은 이게 글자 순서는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 글자 엘로힘은 점을 찍었어요. 여기에 착안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러운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집필하고 써왔던 대필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다시 말해서 욧, 해, 밥, 해라는 욧, 자음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다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다른 붓을 또 사용해서 정결하게 썼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더럽고 죄인이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을 쓸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던 거죠. 근데 이 야훼의 이 단어가 언제 불려졌느냐 하면 모세가 2번 답과도 함께 연결되는데요. 모세가 누군지 알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으면서 저기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지금도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제 로마 이 애굽 땅의 왕자로 살다가 왕권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I am who I am. 예?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누구냐? 엘입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하듯이 우리가 하눌림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소, 태양, 뭐 독수리, 뱀,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라 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정확한 답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신들 위에 있는 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여호와 이 단어가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이 그림 야훼라는 것 요 해 바 해라는 요 네 개의 자음 문자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엘로힘,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이야기에서 앞에 엘엘엘엘이 붙죠. 엘로힘이라는 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브리쉿 바하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가 하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 스스로 모세에게 내가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2번과 3번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2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2번 그림을 보시면 왼쪽 부분에 보면 요게 위에 지금 1번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위에 있는 욧, 그리고 해, 그리고 밥, 해라는 YHUH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요드라는 거 위에 점 찍힌 이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말은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한글 읽었었던 것처럼 한자를 읽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풀어놨어요. 밑에 보세요. 요드 점 이렇게 살짝 꺾인 거 있죠. 이 요드 옆에 한글로 되어 있으면 요드 손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해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계시하다 창, 윈도우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길게 된 거 있죠. 이게 바브라는 뜻인데 이것은 못,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글자에 해라는 단어 있죠. 위에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해라는 건 윈도우, 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히브리의 문자도 한자처럼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위에 작은 그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드라는 건 손이라고 했습니다. 예, 손, 그 다음에 해는 뭐죠? 보라는 겁니다. 손을 비호를 보라. 그리고 마음은 뭐라고 했죠? 못입니다. 못을 밑에 해, 보라. 손을 보라. 무엇을 보라? 뭐죠?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그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이야기 그걸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옆에 예슈아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예슈아라는 건 이거를 그 신약성에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근데 구약성경에 그 예슈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예슈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라는 건 의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예슈아라는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오른쪽 편 제일 끝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박스에 오른쪽 편 보면 여기에 예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다고 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바보 있고 야인이라는 그 해인인데 이 단어에서 보면 요든 뭐죠? 똑같이 손이죠. 쉰은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라는 건 못이지요. 그리고 야인은 아이는 뭐냐면 알다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라는 건 다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야슈아 결국은 그 의미가 손, 전능자, 못을 바라보라 라는 그 의미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야슈아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야슈아라는 거 요드하고 그리고 바브하고 해의 합성어가 이 야훼라는 이 요드 그리고 해, 바브 그리고 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이 매치가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겠지라는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걸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에서 19절, 1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죄패에, 그러니까 명패에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고 와서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에 붙였을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라고 됐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는 로마어, 하나는 그리스어. 이렇게 이
그리스를 헬라어로 말하죠. 이 세 가지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방금 2번의 오른쪽 편에 야슈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되면 예슈아, 하나짜리, 분멜렉, 그리고 하예후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그냥 읽고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밑에 발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냥 위에 그냥 영어로 된 거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히브리 단어 첫 단어를 내려보십시오. 뭐가 나오냐? 욧, 해, 바, 해.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충분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의 그 단어 히브리 단어 첫 단어를 찾아보면 I am who I am 야외 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냥 학자들이 찾아서 이렇게 뭐 짜맞추기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짜맞출 수가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하나, 야외,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꼭 안 틀리고 한 번만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혹시 뭐 단어가 살짝 틀리거나 표현하는 게 틀리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미를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